씨발 이거 뭐야. 아 내가 산 것만 안 올라 짜증나 죽겠네. 아 내가 판 것만 올라 X같다 진짜. 내가 판 것만 올라 왜. 여러분 내가 만약에 코인 팔 생각 있으면은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 줄게. 내가 팔면 사버려. 떼돈 벌 수도 있다. 아 좀 가자! 아니 씨발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아니 이 씨발은 내가 방송에서 이거 한번 언급했었거든? 아니 누가 이딴 걸 사냐고 막 내가 욕했었어. 도지코인 한창 오를 때 야 뭐 씨바코인도 있어 무슨.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완전 스캠이거든 보면은.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씨바코인이야. 어 지랄 났네 진짜. 이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세상 멸망함. 아니 이런 걸 누가 산 건데 도대체. 실제로 태국인가? 동남아에서 어떤 사람이 저점에다가 천만 원 박아놨다가 몇백억인가 벌었대. 개같다 진짜 인생. 형 저 비트코인 떡락해서 한강물 따르고 있어. 한강물을 왜 따러. 다시 오를 거야.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코인 하면 안 돼. 이거는 그냥 아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갖고 있어야 돼.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코인 하면 안 돼. 나도 그냥 신경 안 써. 아 내가 산 것만 안 올라. 아 내가 판 것만 올라. X같다. 그치 비트코인 살 걸 이라고 생각할 때 살 걸 그랬던 적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그냥 산 거야 나도. 그리고 그냥 내비둔 거야. 블랙박스 컨텐츠 영상 보내고 싶은데 어디에 보내야 하나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나 아직 정리 못한 게 100개가 넘었단 말이야. 맞아. 야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더라. 피온포 블랙박스 컨텐츠 조기 종료할게요. 좀 아쉽네요. 역시 이 피파 온라인 시청자들은 선수 영입하는 영상만 봐. 다른 컨텐츠 하면 안 보고. 댓글에 재밌다고 많았었어. 나는 재미... 야 솔직히 얘기해서 댓글에 재밌다고 백날 적어봐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짱이지 사실상. 안 그래요? 숫자가 말해주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를. 막상 보면 재밌는데 관심은 없다 이거잖아. 팀갈 뭐 선수 영입 아니면 별로 관심 없다. 아니 애초에 근데 지금 내가 다른 광고 영상 게임 영상 올리는 거 조회수 봐. 내가 현타가 와요 안 와요.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. 내가 GTA 게리모드 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. 그러니까 조회수 한 10만 나오면 5만 나오고 그랬단 말이지. 2만도 안 나오는 거 처음 봐. 진짜 반에 반토막이 나는 건 처음이야. 그냥 피파 온라인 때문에 보는 거구나. 아니 근데 나 그 인싸 아싸 테스트 외향형 내향형 그런 심리 테스트 하면 나 무조건 외향형의 인싸 이렇게 나오거든.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이 방송이 나를 바꿨어. 방송하고 나서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.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생이랑 다 친했거든. 근데 나 대학생 때 거의 아싸였어. 친구 딱 두 명 있었어. 왜냐면 집에서 방송만 했거든. 막 술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아 나 바쁘다고 나 일해야 된다고 하고 안 나가고 막 MT 빠지고 그 에너지를 전부 방송에 쏟았지. 지금은 친구 몇 명 있냐고요? 좀씩 줄고 있어 친구가. 올 90만 명까지 갔다가 84만 명 됐네요. 감사합니다. 대학 가면 이쁜 애 만나요? 네 존나 많아요. 근데 니 건 없어. 내가 최근에 행사를 갔잖아 대회를. 근데 거기에 샌드박스 그 마케팅팀 여자 두 분이 오셨는데 딱 봐도 나이가 엄청 어려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물어봤어요.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. 24이라는 거야. 98년생이래 와 98이 벌써 대학을 졸업해서 벌써 회사에 취직해갖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? 나랑 같이? 아, 나 갑자기 순간 내가 존나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소름 돋았어. 아니 98 완전 애긴데 와 벌써 대학 졸업해서 회사 다녀가지고 나랑 같이 일을 한다고? 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. 참 신기해. 내가 지금 31살이잖아 근데 방송 한창 할 때가 이제 20살 때였단 말이야. 11년 전이잖아. 그러니까 그 11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누구는 뭐 결혼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.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? 나도 이제 거의 형 방송 본 지 10년이야 근데 저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. 신기해.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이제 계속 나를 기억하고 계속 봐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때요 여러분들 훈훈하죠? 아이 간지러. 아씨. 아 네 수능 잘 보고 왔습니다. 눈물이 났어? 아이고 많이 힘들었나 보네. 힘내고. 아 힘내고래. 다 끝났지? 누가 보면 수능 망한 줄. 힘내고. 자 재밌게 놀고. 축하해요. 고생했어. 수학 영역 6등급이라 들었는데 맞나요? 누가 그래? 내가 언제 수학을 6등급이래. 3, 4?
4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. 내가 원래 언어 1, 외국어 2, 1, 2, 3이었어 나. 그 다음 사회 탐구 무조건 1. 그래서 1, 2, 3, 1, 1, 1이었거든 모의고사가. 근데 수능 개망했었어. 3, 4, 4 이렇게 나왔어. 말도 안 되잖아. 그래서 재수하라고 했거든 선생님이. 아니 너 무조건 인서울인데 이거 점수 아 이건 좀 너무 아쉽다. 야 1년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. 뭐 근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나는 긴장 많이 하면은 뭔지 알지? 배 아프고 약간 어질어질하고 막 하늘 노라고 막 그렇잖아. 뒤지는 줄 알았어요. 식은땀 뻘뻘 흘리고 감독관이 와가지고 야 괜찮냐고 의무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 씨 의무실 가면은 시험을 못 치잖아.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러고 쳤지. 개망했어. 그래서. 너무 우울했거든. 방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나가질 않았어요. 사실 재수라는 게 집에 돈이 있어야 어? 학원도 다니고 그럴 텐데 뭐 학원을 보내줄 돈도 없었거든. 나 혼자 독학했어야 된다. 근데 나는 그걸 자신이 없었어 사실. 혼자 막 독서실 다니고 이럴 자신이 없었어. 씨발 그냥 돈이나 벌자 그런 생각으로. 아쉽긴 해 근데 사실 재수했었으면은 그냥 뭐 사실 무조건 인서울이었긴 했는데 그냥 뭐 하던 거 한 번만 1년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무조건 인서울인 성적이긴 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. 아 사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좀 애매했어. 부모님한테 손벌리게 좀 미안해갖고 집에 좀 힘들었어 그때는. 10년 전에 내가 근데 집을 일으켰지. 빚도 갚고 방송해가지고 잘한 것 같아. 재수 안에서 우리들을 만났잖아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그래서 좀 후회하고 있어.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수능 본 우리 수험생 재수생 뭐 삼수생 포함해가지고 대학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또 인생. 물론 대학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이점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이점 못 받는다고 씨발 인생 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. 인생이 대학 한 방으로 결정지어져버리면 그거는 정의가 없다. 정의가 없어. 그치 대학 가면 또 졸업해야 되고 졸업하는 것도 개빡세요. 또 남자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. 군대 갔다 온다고 또 복학하면은 또 사실 뭐 제로부터 시작하는 대학생활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. 그럼 26쯤에 이제 졸업한다 치면은 그때부터 취업 준비한단 말이야.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취업하기도 좀 빡세. 내 친구들도 지금 내가 31인데 밥벌이 시작한 친구가 내가 지금 절친이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? 근데 걔네들도 얼마 안 됐어요. 쉽지 않더라고. 말 좋은 뭐가 은근 많네요. 친구가? 존나 많아. 8명이 이제 내 절친인 거지. 그냥 친구로만 따지면 한 3,500명 돼. 성주야! 성주! 난리나 그냥. 저기서도 성주 오빠! 나는 소소했지. 아무튼 수능 고생했고 재밌게 놀고 또 새로운 시련들이 많이 닥칠 테니까 쉬는 시간이잖아.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코로나지만 수능 끝나고 클럽 갔을 때 생각난다고? 아 진짜? 꿈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? 나도 클럽 돈가스 클럽밖에 안 가봤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전 클럽을 안 가봤거든요. 좀 그게 좀 후회되긴 해. 젊을 때 좀 클럽 좀 가볼걸. 후회 많은 삶을 살았네.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데?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!